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역시 최근에 가장 큰 초점은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이 열렸다는 상황입니다. 6년 넘게 기다렸던 상황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9월달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 면세점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지만 면세점 실적 개선이 가장 강했고 3분기 방향성은 더욱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중국 문화여유부가 3자 자국인 단체 관광 허용 국가에 아마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중국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단체 관광 관련해서 중국인 입국자 수가 7월 달에 23만 9천 명 정도로 8월에 30만 돌파도 아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 재개와 해외여행의 이연수의 효과로 아마 서울 강북과 제주 상권의 면세점 쪽은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세업계에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객의 객 단가가 600에서 $700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외국인 대비해서 중국 관광객의 객 단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중국 관광객이 연 100만 명 정도, 월 8만 3천 명 정도 추가 입국이 된다면 한국 면세점의 연간 시장 규모가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애드업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2016년도에 800만 명을 넘어섰고요. 2019년도에는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누적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간 100만 명 추가는 상당히 좀 가시적인 정도의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초기에는 고온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는데 과거에 시내점 면세점의 OPM 그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하는 수준이 있다고 감안한다면 초기 고온 이익률이 상당히 좀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큰 면세점은 호텔 신라나 뭐 현대백화점 등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보다는 좀 작은 종목 글로벌 택스프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2분기 리퍼텍스 펀드 부분들이 2019년 2분기 영업이익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내년 텍스 리펀드 사업 매출은 약 865억 원으로 올해 대비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230억 추정이 되면서 올해 대비로도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증가에 대한 근거가 역시 비중국인 비중 증가로만 2019년 수준을 이미 달성을 넘어섰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KTS 인수로 시장 지배력이 증가됐습니다. 2019년 40%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65%까지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업체로서의 충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싱가포르과 프랑스 자회사 실적 호조와 인플레이션 효과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액 증가에 기인합니다. 내년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235% 증가로 다른 리오프닝 관련 업종과 달리 수익성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레벨로 레벨업이 완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설립된 프랑스와 싱가포르 자회사의 높은 영업이익률, 이쪽은 영업이익률이 40에서 46%까지 영업이익률을 나오고 있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인건비와 인프라 축소를 통해서 비용 효율을 이미 마무리했고 수익성이 높은 즉시 환급 비중 증가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 구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인바운드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관심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광 재개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글로벌 텍스프리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